아내 덕에 바뀐 스타일 아니세요? 사실 결혼 후에 예, 많이 바뀌었죠. 예, 예. 왜냐면 그 예전에 그 제가 신인 때는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많이 사기도 하고 이제 데이트 비용을 거의 와이프가 냈어요.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와이프가 이제 가고 책상 위에 제 지갑을 봤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 있는 거예요. 넣어놓고 가. 연애할 때? 연애할 때. 그렇죠. 돈 벌면. 네. 연애할 때도 그런다고? 딱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딱 들어. 그래서 이게 약간 눈물도 나고 되게 감격스럽잖아요.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그 10만 원 그 자체가. 그럼. 자,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와이프한테 잘해야겠다.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매일 하는 거예요. 아, 본인이? 10만 원. 내가 너 10만 원 줘. 저는 거의 한 100배는 더 줬어요. 100배가 뭐야? 그렇죠. 엄청 줬어요. 근데 이제 뭐만 하면 이제 그때 10만 원 기억 안 나? 이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감동이 없구나, 지금. 아예 지금. 아니, 원래 감동이 있었다가 아까 우리 지혜 씨 얘기 듣고 우리 이랑 누나 얘기 들으니까 이 방송을 꼭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. 10만 원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? 그건 10만 원이 아니에요. 아니 그때도 10만 원이었어요. 아니 그때도 10만 원이었어요. 나 진짜. 10만 원이지. 그때도 10만 원이 10만 원입니다. 아니지. 아니, 그게 좀 재산이었을 수도 있잖아요. 아니, 근데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어. 본인이긴 한데 우리 공치사라 그러잖아. 그치 본인이. 그러니까 얘기 안 했으면 가슴속 깊이 묻고 죽을 때까지 잘할 수 있는데 할 때마다 그 얘기 꺼내면 짜증나지 뭐. 이창우 씨는 혹시 아내 덕에 사람 됐죠? 사람 됐죠. 예, 예. 어떤 면에서 그런 거 느끼십니까?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침마다 이렇게 커튼을 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진짜 한강뷰 좋다. 너 내 덕에 사는 건지 알지? 아파트 한강뷰 있는 아파트? 와 좋겠다. 모든 방에서 한강이 다 보여. 맨날 아침마다 하는 얘기가 야 진짜 나 이 집 너무 좋아. 평생 여기 살고 싶어.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덕인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이게 정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사실 이제 평생 이제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이제 쇼호스트 생활했었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평생 프리랜서로 쇼호스트 생활했었어요. 돈이 달라 돈이 달라 급이 다른 거지. 급이 달라. 피를 흘리고 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막 한 달에 방송을 20개 30개 하면서 물건을 팔아도 월급. 그녀가 방송을 뭐 한 달에 한 뭐 한 세네 개 정도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쇼호스트들 중에서 여자 쇼호스트들은 이게 프리랜서의 그 출연료가 굉장히 세요. 보통 예를 들어 뭐 한 번 방송할 때 한 시간에 천만 원을 받으면 저는 한 백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근데 그녀가 파는 게 막 수십억이니까. 그렇죠. 예. 한 시간에. 예, 한 시간에. 그러니까 뭐 한 20개, 30개를 막 정말 몸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평생 1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번 출연료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맞네. 아침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. 내 덕에 잘 산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. 그치.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었어요. 여보. 이게 부부라는 건 일심동체야. 당신 혼자 잘 돼가지고 된 거라고 생각해? 아, 쫀짜라. 나 이런 좋은 기운들이 당신을 늘 좋은 기운들. 이래서 잘 된 거지. 쫀짜라게. 만약 혼자 살았어봐. 당신 이렇게 안 됐다?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았어봐. 이렇게 안 됐어. 맞는 얘기지. 그렇죠? 다 내 덕이라고. 그러네. 방송에서 맞아. 하는 모든 에피소드는 내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부부 생활하면서. 저희가 없으면 그 돈이 안 나와요. 아 역할 있네. 아니 그 뿌리를 한번 나도 프리를 할까? 아내한테 한번 얘기해봤어요? 나도. 저요? 아, 우리 사람 늘 그래. 내가 프리니까 너는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고. 안전하게. 이 집안이 안전하게 말이죠. 아내들은 보세요. 10만 원 얘기했잖아. 10만 원을 평생 얘기하잖아요. 그렇잖아, 10만 원을. 물론 되게 큰 돈이지. 그리고 이제 집 창문 딱 열면 당신은 나한테 그 사는 거야. 늘 이렇게 자기가 했던 걸 얘기하는데 남자는 얘기를 안 해. 내가 정말 좋은 차를 예를 들어서 사줬어. 많이 사줬잖아요. 팔아먹고 많이 팔아먹었지만. 딱 사주면 남자는 내가 사주니까 자기 좋은 차 타고 다니 이런 얘기 하질 않아요. 나도 못 모르고 한번 당신 어디 가봐라. 당신 나니까 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지. 그렇게 얘기했었어. 안 한 게 아니야. 나도 이제 좀 업계에 이제 일부 그런 게 있잖아. 그러면 아내들이 그래 당신 덕이야. 아유 치사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. 가져가.
아, 가자. 와, 너무 서클하다. 이게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잖아. 애교 이런 게 없잖아요. 가져가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못해 내가. 당신 나 때문에 좀 이렇게 응 그러면 또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당신 나 때문에 난 그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 나 내 다음에 더 좋은 차 사줄게. 당신 나 때문에 좋은 차 가져가. 아 갑자기 내가 한 게 너무 하찮게 느껴지니까. 이게 뭔지.